안녕하세요. 고양이 만화가 달나무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고양이가 깊은 밤 우다다를 하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잠든 으슥한 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어둠 저편에서 번쩍이는 두 개의 별이 뜹니다. 별은 조금씩 천천히 움직이다가 느닷없이 후다닥 높이 날아오릅니다. 뭐지? 바로 우리 고양이의 야밤 우다다의 시작입니다. 본래 야행성 동물인 고양이는 밤이 되면 에너지가 넘쳐흐릅니다. 누군가 정열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활동적으로 변합니다. 길고양이들의 경우 밤에 골목을 어슬렁거리거나 공원에 모이기도 하는데 이를 밤의 집회라고 부릅니다. 모여서 특별히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슬렁거리거나 멀뚱히 앉아있다가 헤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어둠 속에서 사냥감을 찾아 배회를 하는 야행성 습성 때문입니다. 넓은 공원이나 놀이터에서는 몸을 움직여 사냥을 하기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비슷한 장소에 모여드는 것일 뿐 서로를 만나기 위해 모인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무덤가에 모이기도 해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는 그저 무덤가에 쥐와 같은 먹잇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고양이의 경우 밤에 사냥을 할 필요는 없지만 괜히 거실을 배회한다거나 뛰어다니며 우다다를 하곤 합니다. 그러다 물건을 떨어뜨린다거나 하는 사고를 치기도 하죠. 예민한 집사는 이러한 고양이의 우다다로 인해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습성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면서 우다다 스위치가 켜지는 횟수가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집고양이는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과 함께 사는 인간의 생활 습관에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인간형 고양이가 되어갑니다. 낮에 우다다를 하고 밤에는 인간처럼 잠을 잡니다. 야행성 동물인 고양이가 왜 그렇게 변하는 걸까요? 인간의 집에 살면서 인간화되며 본능적 습성마저 사라지는 고양이의 변화. 이것을 고양이의 진화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내 두 눈 밤이면 별이 되지. 이제 바다로 떠다 갈 거야. 나는 나만 고양이. 여기 출연료 계속 잘 부탁합니다. 어떻게 된겨? 밤마다 정열을 불태워서 아예 밤무대 취직시켰어. 정열의 스위치 고양이 우다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는지요? 자, 그럼 더 재밌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냥옹이를 부탁해.